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처 아이콘을 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아처 아이콘이고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아처가 센타우로 실버 버전을 복각을 한 제품이라면 요거는 외관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골드 버전을 네네네. 예, 복각을 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처 아이콘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설의 페달로 그렇죠. 뭐 이미 전설이죠. 그렇죠. 전설의 페달로 평가받는 센타우르를 가장 완벽하게 복원했다라는 현재 나와 있는 페달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복원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센타우르를 연상시키는 외관 보시면 이렇게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반인반수 이미지가 있고 근데 실제로 센타우르 후기 버전에는 이 친구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초창기에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 직관적이고 손쉬운 조작으로 연주자에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이 두 가지의 페달을 비교를 하자면 성향은 비슷해요. 네네네. 뭐냐면은 오리지널 시그널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스트, 드라이브 네네. 해주는 페달인 거는 성향이 같고 사운드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페달이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리면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앰프의 볼륨을 높여서 들어본 결과 이 친구가 좀 더 패타다는 느낌이 네, 좀 더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좀 더 브라이트하고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버즈비 직원들이 굉장히 몸이 고대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매장에 방문하셔서 네네네. AB를 충분히 해보시고 네네. 자기 기타 성향과 맞는 거를 겟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센타우르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중고로 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중고밖에 없죠. 네. 2,000불 정도. 맥시멈 2,000불.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제 200만 원이 그렇죠. 훨씬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얘기 뭐 어떤 상태냐,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샀느냐, 어떻게 통해서 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맥시멈 2,000불까지 호가를 네. 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뭐 기타 한 대 값에다가 페달 보드 하나 짜는 가격이죠. 그렇죠. 뭐냐면은 앰프 헤드 뭐 중고로 사게 되면은 뭐 마샬 같은 게 풀스택까지도 네.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뭐 기타를 구매를 한다 그래도 중고로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래도 그렇죠. 뭐 깁슨이든 팬더든 스탠다드급 이상 그렇죠.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선뜻 야 그렇게 좋아 해서 손 뻗어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 그렇죠.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수저시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뭐 이걸 사도 뭐 네. 뭐 그래 뭐 산다 뭐 그렇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합리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게 많은 브랜드들이 이 센타우르를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최대한 그 사운드를 복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에서는 A라는 제품, 저 브랜드에서는 B라는 제품들 내기 시작하면서 다행인 거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가다가 가격도 좋고 이렇게 품질도 좋은 이펙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가장 비슷하게 네. 복원을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노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아처랑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웃풋과 인풋을 가지고 있고요. 9V DC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파워부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볼륨이겠죠? 네. 트래블, 시그널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인, 네. 시그널의 게인을 조절을 하고요. 완전히 역시나 줄였을 때는 클린 부스트로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올리기 시작하면 크런치한 드라이브 톤, 두껍고 단단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넓은 레인지를 네네네.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네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통 페달이 여기에 톤이 있는데 네. 네. 이 그쵸. 친구는 여기 드라이브가 그쵸.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브 컬러부터 다이캐스트 색상까지 최대한 네, 오리지널을 연상시키려고 노력을 네네네네.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독립적으로 아차 아이콘 사운드도 들어보고요. 네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네, 그럼 똑같이 부스트. 한번 맡아보죠. 네. 잠시만요. 이거를 네, 클린 부스트 사운드부터 네. 기본적인 세팅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뭐야? 자, 클린 부스트. 좋네요. 그죠? 사운드가 클린 부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성향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네네네. 좀 다르긴 하네요. 좀 다르긴 확실히. 다릅니다. 좀 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맡기지만 제가 좀 더 투명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아처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더 부스팅되고 약간 지글지글한 질감도 네네네. 크런치한 톤을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아이콘. 저도 딱 그렇게 느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좀 더 그리고 여러분이 쳐보시 그 아시잖아요. 원래 네? 자기가 쳐봐야 더 잘 알잖아요. 그쵸. 그 왜냐하면 내가 칠 때 감, 그쵸. 강도라든지 네, 때리는 그걸로 내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서 지금 확실히 조금 더 미들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사실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 네. 미세한 차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드라이브 톤을 들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드라이브 사운드. 어 좋네요. 저는 좋네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에이. 제가 이제 악기 욕심을 많이 버렸지만 드라이브 페달을 하나를 구입하러 와서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저는 둘 다 사갈 것 같아요. 에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니까 일단.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몇 개째 지금 리뷰를 하고 네네. 있지만은 뭐 보면서 저희가 점수 그렇게 막 뭐 굉장히 잘 준 페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잘 주진 그쵸,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가격과 이런 모든 걸 생각해서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뭐 사실 저희끼리 객관적인 그쵸, 거긴 한데 그쵸. 네. 그래도 이제 뭐 둘 다 이제 수많은 장비를 네네. 이때까지 쏜 기본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짬밥이라는 게 네네. 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한번 대충 땅 쳐보면 그죠? 알아요. 야 이거야 아, 이거 아니야. 좋다 안 좋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마샬이랑 펜더에 꽂았을 때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소리 안에서 안 나와주면은 뭐 아무리 뭐 그리 뭐 휘황찬란하게 써있고 그쵸, 뭐가 들어갔고 뭘 했고 뭐 이게 해도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좋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세팅에서 사운드 차이가 얼마나 전달이 될지. 네. 일단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선 아처 먼저 네. 소리를 들어볼게요. 아처의 드라이브 사운드. 두 가지를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똑같은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처 아이콘을 저희가 리뷰하면서 귀가 익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처가 하이가 네. 좀 더 센 네. 느낌이 있어서 또 청량한 감이 또 느껴지네요. 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이 쪽이 좀 더 선명하게 들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볼륨도 약간 더 크게 느껴지는 감도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처보다는 하이는 그만큼 튀어나오지 않지만 네. 미들이랑 약간 이제 로우 레인지가 네. 좀 더 좀 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좀 투명성 있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험버커 기타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사운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처 아이콘부터 드라이브 사운드를 동일한 세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하네요. 자, 동일한 세팅으로 아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운드 차이가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그쵸? 여러분. 확실히 달라요. 이게 시각적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은색, 금색을 제가 알고 듣다 보니까 금색 사운드, 은색 사운드. 예. 금색 사운드와 은색 사운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약간 방향 레스폴까지 꽂아보니까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스트랫류. 네. 스트랫류를 쓰시거나 텔레캐스터를 쓰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요. 네. 스탠다드한 뭔가의 톤의 사운드 중점을 찾고 싶으시다면 스트랫류는 제가 봤을 땐 골드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험버커 픽업이나 이런 험버커 픽업류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레스폴 지금 여기 레스폴이지만 약간 원래 톤 사운드 자체가 좀 두터운 사운드라면 그냥 실버 아처. 그쵸. 예. 그래서 지금도 느껴지는 게 레스폴에다가 지금 아처 그 실버랑 붙으니까 그냥 이거 뭐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그리고 굳이 레스폴 뭐 스트랫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기타 자체가 원래 좀 하이가 좀 잘 없고 좀 더 따뜻한 톤이라고 하시면은 이 실버 쪽으로 해서 하이나 이쪽, 왜냐하면은 하이가 많다 싶으면 줄이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기본적 성향 자체가 또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사운드를 보완해주고 땡겨줄 수 있는 사운드 가지는 것 같아요. 골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좀 더 두텁기 때문에 내 기타가 텔레캐스터처럼 약간 막 깽깽거리는 기타하고 약간 좀 말랑말랑한 기타라면 이 기타를 통해서 사운드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여기 아차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연주를 들려드릴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저희는 또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한 줄평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한 줄평이 사실은 이게 이게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드리는 한 줄평은 다윗이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면 골리앗은 과연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을까? 네, 네. 이게 그 정도로 만약에 진짜 다윗이 두 명이었다면 어쨌든 왕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이 갑자기 돼버리는 느낌인데 둘 다 너무 좋네요. 네. 둘 다 너무 좋네요. 저는 한 줄평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고민 유발자.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안 망설여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생각했는데 그 다른 포인트가 사람을 정말 미칠 정도로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매장에 오셔서 A/B 테스트를 거쳐보시고 기타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A/B 테스트를 거쳐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 유발자라는 한 줄평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펙터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줄 세죠. 뭐가 돈도 세고 뭘 자꾸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팩탐 1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프리즘 사운드에서 네, 프리즘, 나온 프리즘 사운드가 아니죠. 프리즘이죠. 네. 프리즘이죠. 그 친구를 하면서 이제 현이 형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페달보드에 단단하게 페달을 올려야 된다면 프리즘 부스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뀌었어요. 저는 아니 바뀐 게 아니라 페달보드 위에 세 개 페달을 올려야 된다면 프리즘 부스터로서 이렇게 쭉 갈 것 같네요. 네. 너무 좋네요. 정말 매력이 있는 네, 페달입니다. 저희가 점수를 한번 네네 네. 네. 9.0. 역시. 네. 네. 이 아처보다 아처 아이콘이 0.5점. 네네. 더 받았네요. 근데 사실은 그 아처를 8.5를 준 거는 아이콘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러 그렇게 줬는데 맞아요. 다시 그냥 사실 수정을 드리면 둘 다 9점입니다. 네네네. 둘 다 9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9점을 드리면은 거의 뭐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내려가서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쳐보고 진짜 괜찮으면 삽니다. 저도 리뷰를 하면서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을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네. 들고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게 만드는 그런 페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페달보드 한번 세팅 바꾸실 때 안 됐나요? 근데 고민이 되네요. 네. 실제로 고민이 됩니다. 네네네. 드라이브 페달을 박아놓고 지금 거의 4-5년 동안 변화 없이 사용하고 네네. 있는데 매력적이네요. 저도 페달을 한번 좀 뒤집어 엎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때는 이 배경이 내려가기 전까지 수십 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거 힘든 직업입니다. 네네, 힘든 직업. 극한 직업. 네, 오늘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아처 아이콘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처와 아처 아이콘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 또 저희가 이제 제이로켓 오디오를 리뷰를 해야 될 시간이 올 텐데, 네네네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브랜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